자, 네. 이현 스크립터님, 나와 계십니까? 이현승이 해라! 이현승이 해라! 나와주세요! 나와라! 여가 진도해라! 아,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이현승입니다. 짧게 나오는구나. 예. 자, 화면 어디 계시가요? 예, 예. 그 전국 탑 찍고 있는 송가인의 고향, 어. 진도해라! 아, 알아라! 오, 이제 나오셨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지금 줌 화면이 조금 작게 돼가지고 그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힌 거예요. 아니 까야 될까요? 와이파이 끄고 데이터로. 어 데이터로 한번 다시 한번 접속해 주세요. 데이터 없어. 데이터로. 왜매? 우리 저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를 네. 끄시고. 데이터로 그렇죠. 네, 데이터로 접속. 데이터로 연결됐습니다. 아, 아 됐습니까? 연결돼 있는데 아, 네. 그래도 그 지역 상황에 따라 저렇게 작아져. 아 일단은 예 네. 일단 오프닝 해주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진도해라. 알아라오. 전국 탑 찍고 있는 송가인의 고향 진도해라. 그래라. 여기 지금 보는 송가인 고향집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마침 지금 마당에 아버님이 계셔요. 아버님. 아, 아 네. 방금 이렇게 저기 필력에서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잠깐 사진 한장 찍으시고 네. 네.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안 보시나요? 네. 아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아 그냥 제가 혼자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선동 기다리세요. 워낙 지금 바쁘셔가지고 네네. 그 제가 좀 전에 인사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바쁘시다고 네네. 네네. 뭐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여기도 송가인이 이렇게 한 7분, 8분 이렇게 계셔요. 근데 제가 사전 영상으로 송가인 계신 곳 곳곳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송가인 씨가 진도군 홍보대사인데 저기 진도대교 아래 주말장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도 읍에 있는 식당까지 송가인 씨가 여러 곳에 계셔요. 그래서 준비한 사진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울뚤목 주말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송가인 씨 보이시죠? 송가인 씨가 진도군 홍보대사거든요. 송가인 씨가 진도 곳곳에 계십니다. 오늘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송가인 씨가 계신 곳을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출발하시죠. 여러분 여기도 주말장터입니다. 여기 송가인 씨가 세 곳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말고 또 다른 장소에도 송가인 씨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진도관광 차고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송가인 씨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버스에 보시면 송가인 씨가 이렇게 뭔가 외치고 있죠. 진도 농수산물 이어라. 그래가지고 진도 미역, 홍주, 멸치, 김, 파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송가인 씨가 신비의 바닷길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도계 강하지도 않고 바닷길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고지에 여러 대의 버스가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송가인 씨 사진으로 특산품 소개나 관광지가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와가지고 여행을 하시면은 송가인 씨하고 같이 여행한다는 느낌이 들게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면은 진도 홍보도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장소로 또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진도 태극시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극시에 이렇게 송가인 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쭉 대기하고 있는 택시마다 다 붙어 있거든요. 송가인 씨가 택시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진도 명품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송가인 씨 두 분이 이렇게 진도 특산물 홍보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장소로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신호동 해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식당인데 식당 앞에 송가인 씨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송가인 마을 입구에 있는 송가인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송가인 공원은 올 2월에 조성이 됐거든요. 지금은 주변에 백일홍이 심어져 있습니다. 반대쪽을 이렇게 보시면 정자가 세 곳이 있습니다. 짧은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낮 달맞이꽃, 맨드라미, 노랑 사철나무 뭐 곳곳에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놔서 주말이면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곳 공원에서 뭐 기념사진도 찍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 산 밑이 송가인 마을인데 작년에 이쪽 길을 송가인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그 길로 한번 여러분 가보시겠습니다.
아, 네. 겁나 밥, 네. 겁나 돌아다니셨구만요. 이현석 리포터님. 여러분, 저기 아주 그 또 놀라운 쇼킹한 뉴스가 있습니다. 네. 저희 촬영 중에 또 송가인 어머니 오셨어요. 네. 인터뷰 좀. 방금 출타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네네. 마당에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방금 한번. 네. 어머니 노래 아~ 한잔 하. 네. 어머니 손만 한번 드릴까? 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 촬영하는지 알고 방금 외출했다가 돌아오셨어요. 딱. 아~ 야 이거 참 대단합니다. 네. 거기 지금 뒤에 있는 송가인 사진 있지? 또 이쪽에 계신 송가인 씨, 네. 또 여기에 계신 송가인 씨. 거기 좀 들어가 보세요. 네. 포토존. 포토존 들어가셔가지고 마치려고 했는데 네. 어머니도 오시고 또 아버지도 오시고 네. 네, 두 분 다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여기는 이제 주변에 펜션도 있고 또 까베기어라라고. 예, 찻집하고 까베기 파는 또 맛집이 있습니다. 또 좀만 가면은 바로 저희 옆 동네가 옆집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고 또 좀 더 가면 세방 낙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가인 마을도 들려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특산품도 사시고 또 세방 낙조도 들리시고 그러면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송가인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 뭐 좋아하시는 거. 노래요? 노래. 아, 저는 트로트는 가인이여라. 저 크리포터님, 그러면 어릴 때 우리 그 송가인 씨를 혹시 그 아빠밥 씨를 보셨는가요? 보셨겠지. 아, 저하고는 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예요. 예. 네. 예, 바로 저희 마을에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네. 네, 초등학교가 95년에 폐교돼가지고 네. 송가인 씨가 그 초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여기 송가인 씨 마을 앞이 바다였어요, 바다. 그래가지고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바닷가로 소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척공사를 해가지고 다 육지가 됐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쪽이 다 바닷가였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하여튼 그 저기는 일부러는 아니어도 한 번쯤은 그 마주쳤기는 했겠네요. 어떻게 될 거 몰라고 지금. 칠 일이 가끔 있었죠. 네네 네, 네, 그랬을 네. 겁니다. 아, 네. 됐어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랑 네. 친하셔. 네. 그거면 됐지. 아, 네 그러면 됐죠. 네. 자 이현스크리프터님. 인터뷰를 좀 따오는 싶은데. 네네. 손님들 계시고. 워낙 많이 계시니까 네. 그럴 겁니다. 부담되지 마시고. 뵙고 싶은 분들도 네. 많고. 손님들도 실은 뵙고는 싶은데. 네 이렇게. 네. 네. 코로나니까 마무리할게요.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현장회장 다니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이 네. 송가인 씨 어머님 댁이 저렇게 이렇게 타운이 돼버렸잖아. 예, 예. 관광 명소가 돼버려가지고 진도의 보물은 송가인이었다. 송가인이다. 예,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영상을 또 부지런히 만들어주셔서 진도에 네. 있는 송가인을 다 찾아가는 게 네. 되게 재밌게 만드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